없이 살피고 떠나는 그날까지 던져준 전투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저희 고향 통영 시민 여러분, 제가 바로 통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성이 제 고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93년 10월부터 94년 12월까지 제가 이곳에서 연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성, 통영, 거제, 마산 해안까지 365km의 해안선을 제가 완벽하게 철통같이 경계를 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 땅에 오늘 제가 다시 와서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행복에 처해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서 우리 자랑스러운 고향 통영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복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지 이제 채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나라가 안보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고향 사람들 서울에서 만나보고 오늘 창원 내려와서 만나보니까 한결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 장사 안 되고 돈벌이 안 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이놈의 것이 언제 공산화 될지, 언제 김정은이 수중에 날아 들어갈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가 대화로 끌어내서 뭐 좀 갖다주고 잘 해준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고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살 거로 생각합니까? 살겠습니다.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북한하고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우리를 먹기 위해서 우리를 침공했고 도발했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저 양반부터 해서 좋게 그냥 고향 사람이 양반이 합시다. 나는 저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내보다 고향 후배. 저 친구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확산하게 핵 포기해라. 핵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미사일, 대한민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포함해서 생화학무까지 다 없애라. 뿐만 아니라 북한 2,500만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완벽하게 보장해라. 이건 뭐냐? 김일성 체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은 한은 앞으로 너희하고 거리 없다. 분명히 선언을 하는 거 있는데도 이 친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뭘 중개하니 이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는 발뻗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통영의 중앙시장인 계시는 상인 여러분,
지금 관광에 와서 해 잘 잡수고 갑니까? 아까 창원에 저희 고향 고성 재경 창원 행원회 회장이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왔어요. 그 상가들이 지금 문 다 닫았대요. 주변 상가들이 문 다 닫았답니다. 통영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말은 그럴 듯하고 최저임금 올려주니까 내한테 돈 들을 줄 알았지만은 그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문재인 정권은 하루빨리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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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살 길이. 또 하나, 저 자유한국당 한 꼬라지 보세요. 내가 그제 고향 사람들한테 몇 사람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고향 좀 분위기 바뀌냐 했더니 아직도 깜깜하대요. 빨리 가. 너가 깜깜한데 했더니 아직도 박근혜 탈영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촛불 세력이 이렇게 가지고 종북 좌파들이 몰아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최근에 속속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주범은 자유한국당 김우성, 김성태, 유승민 이 작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최근에 한교안이를 떡 갖다 놓고 장난질 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래요. 그래 이제 한교안이 가서니까 자한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정권부터 찾아와요. 오늘 창원에 가니까 내 옆에서 또 한 놈이 그러는 거야. 내가 호통을 쳐버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보시오. 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건데 그 탄핵을 한 당이 바로 자한당 트럼들인데 그놈들하고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평생 그놈들 지지하고 그 당 찍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 가지고 당권 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자기 배불리고 자기 권력 갖는 거 외에 한 게 뭐세요? 그것만 해도 좋은데 자기 주군에게 떡에 칼을 꽂아서 배신한 저들을 한교안이가 왔다고 믿고 따라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이분의 본명이 깨치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곳을 저는 통영 고성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대한민국적이고 가장 우파적인 곳이 통영 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 꼬라지를 만드는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북한 지령을 받은 국내 종북 간첩들이 주도를 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더불당 이 기회주의자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국가 반란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고향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지켜서 그러면 대한애국당 너희는 뭐냐? 우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자유대한민국의 탄핵이고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탄핵이고 저분이 탄핵당하면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망한다는 것을 알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정당이 바로 대한애국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첫째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인사들을 반드시 구출해내서 이 땅의 자유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당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 김일성 체제를 없애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8천만 민족이 잘 살도록 하겠다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정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애국당이에요.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허예 동포 여러분, 통영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애국당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원하시고 도와서 우리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지 않아서. 지금